제가 설명해드릴 가설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정전기입니다. 정전기요? 정전기는 지금 우리가 겨울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니트 소재나 머리카락 막 싹 서고 근데 이게 정전기로 불이 난다라는 게 좀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럼 진작에 제 몸에도 불 붙었어야 돼요. 저 정전기 워낙 많이 붙었어요. 맞아 맞아. 진짜. 그리고 유독 정전기가 많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응. 유독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피부가 진짜요? 건조한다든지 이게 겨울철 건조한 날에는 1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순식간에 3만 볼트 정도의 정전기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우와.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뭐 전류 말씀하셔서 좀 네.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220볼트 코드만 돼도 손에 물이 묻은 채로 이걸 만지면 위험하지. 위험하고 감전될 그렇죠. 수 있다. 근데 3만 볼트라고 들으면 일단 되게 무섭거든요. 네. 야, 그 정도 되면 이거는 진짜 물기라도 좀 있으면 큰일 나겠다. 아니 근데 정전기는 솔직히 뭐 인 뭐 100리 이거는 우리랑 너무 먼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정전기는 진짜 생활 속에 있고 겨울철에 누구나 겪는 하고. 부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실제로 원인이라고 한다면 더 무섭게 느껴질 무서운데? 것 같거든요. 저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떤 뭐 몸에 기름 같은 게 발려져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기체 같은 게 몸 중에 있었다거나 한다 그러면. 거기에 불을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점화원으로서 정전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데 이 네. 인화성 물질을 많이 다루는 공장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정전기 예방하기 위해서 옷차림이라든가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거 만들어내려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경기도의 한 주유소. 주유 중이던 남성의 몸을 순식간에 뒤덮는 화염. 갑자기 일어난 화재로 그는 전신 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이런 현상은 세계 각국의 주유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불씨 하나 없는 곳에서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을까? 그게 내 차라고 생각해봐. 너무 무서워. 이게 정전기 때문이라고? 정전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우와. 너무 무섭다. 그 원인은 이것! 바로 정전기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전기의 위험성은 엄청나다. 주유소뿐 아니라 대형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정전기. 그래서 다빈치 노트 실험실에서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 현장을 재현해봤다. 와, 이런 재현을 어떻게... 와, 근데 정전기를 진짜 가볍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실험단 등장! 정확하고 안전한 실험을 위해 한국화재감식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했다. 그리고 실제 주유소를 100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주유소 모형. 최대 2만 볼트의 전압을 일으키는 스파크 발생기. 주유소를 떠다니는 기체의 주인공. 유전기를 만들어줄 휘발유도 준비 완료! 폭발 순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실험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연 이 실험으로 정전기의 위험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주유소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휘발유를 넣은 기름통을 준비했다. 주유소 모형을 설치한 후 정전기를 대신할 스파크 발생기를 부착시킨 연구원들. 시간이 지날수록 주유소 모형 주위로 유증기가 발생하는데 투명 상자를 씌워 밀폐된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투명 상자 내부는 유증기로 가득 찬 상황. 과연 이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스파크 발생기를 연결시키자 순식간에 폭발하는 투명 상자.
주유소 모형은 눈 깜짝할 사이 엄청난 화염에 휩싸이는데 초고속 카메라로 다시 한번 관찰해봤다. 스파크가 발생하는 동시에 불꽃을 뿜어내고 상자 전체로 불길이 퍼졌다. 불이 붙은 투명 상자는 점점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폭발 순간 최대 온도는 무려 섭씨 436도. 그렇다면 스파크가 발생되고 주유소 모형이 연소될 때까지 과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됐을까? 순식간이던데요. 모든 게 제가 되는 순간까지. 그렇죠. 모형이 다 타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50초. 원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버린 투명 상자와 한 줌의 재가 돼버린 주유소 모형. 도대체 정전기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인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의 순간 전압은 최대 2만 볼트. 인체에서 발생한 고전압의 정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꽃을 일으키는데 이때 주유 중 생기는 유증기가 이 불꽃과 반응하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다.